エアコンの機能。これで何時ですか？10時20分。50分。はい。で、11時18分着。はい、これで。じゃあ、乗車券だけ通してくださいね。これは、席の券。 2番역에서갈아타시기바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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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番역에서갈아타시
ダメですか？はい、ダメです。
나고야 국내선 엄청 조용한데요? 너무 조용해. 여기 나밖에 없어.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9kcal 소모됐다. 이런 것도 알려주네. 공항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바로 왼쪽으로 꺾어서 쭉 오면은 남쪽 출구가 있거든요. 거기로 나와서 버스 정류장이라고 버스 놀이바라고 써있는 거 따라서 쭉 가면은 또 정류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오른쪽 이 신호등을 건널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정류장에서 저기 맨 뒤에 있는 거 일본에서 타거든요. 한국인들은 아마 저 뒤에 있는 거 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짐을 맡겨줘요. 전에는 사람이 진짜 없었는데 오늘은 되게 많네요. 신호등 건너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정류장에서 버스 타면은 캐리어도 맡겨주고 앉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낑겨서 타는 거랑 가격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베이드. 신발장이랑 슬리퍼 이게 따로 돼 있고 오른쪽에 냉 물은 없는데 냉장고랑
특이한 기억이 이렇게 있어요. 커피포트랑 선반 같은 거 막 올려놓을 수가 있어. 또 여기에 전신 거울 하나 있고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 꽤 넓어요. 이렇게 욕조까지. 침대. 침대도 되게 큽니다. 아까 나고야에서는 딱 한 명 크기 정도였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두 명 크기 정도. 그리고 공기청정기. 여기는 짐 올려놓는 데겠죠? 뭔지 모르겠고. 근데 콘센트가 진짜 많아요. 여기도 있고 침대 옆에도 있고 이것도 콘센트거든요. 까면 돼. 그리고 TV랑 막 이런 거 있고. 여기도 콘센트 있어. 여기도 있는데 여기다가 충전기도 빌려줘요. 대박이야. 너무 좋은 것 같아. 완전 사장님 의자. 사장님 의자랑 보조 의자도 하나 있는데 이건 안 쓸 것 같긴 한데. 밖에를 보면은 다른 호텔이 보이는데 제가 후쿠오카 올 때 자주 묵었던 호텔이 여기거든요, 원래.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여기로. 왜냐면 여기가 더 비쌌어. 그래서 더 싼 이곳으로 왔어요. 여기서 4박. 저녁을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 아까 그 슈크림 비어드 파파 두 개 그거 먹고 지금 8시인데 배가 뒤질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배가 배고프다기보다 그냥 너무 힘들어요. 오늘 갔다 올게요. 이런 식으로 오픈돼 있어. 이건 제가 좋아하는 초코바거든요? 그 초코바가 아이스크림으로 나온 거. 또 사왔고. 그리고 여름이면 이거 먹어야지. 히야시 츄카. 또 있었어요. 너무 조그매서 안 보였어. 이게 치로루라고. 티롤. 티롤을 일본어로 치로루라고 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미니 초콜릿. 세븐 라떼 맛으로. 아, 흑당. 크로미츠 흑당 라떼래요. 흑당 라떼 맛. 이게 여러 가지 맛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스크림 녹으니까 빠르게 먹어봅시다. 진짜 별거 없이 기본 맛인데 너무 맛있어. 그냥 너무 맛있어. 그냥 맛있어.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너무 힘들었어. 이 정도면 두 개 타면 되겠죠? 얘는 무슨 붓기를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비행기도 탔지 계속 걸어다니고 힘들었으니까.
약간 너무 아파. 오늘은 일찍 잘 거거든요. 너무 피곤하니까. 후쿠오카에서는 딱히 일정이 없어요. 블랙산다. 블랙산다. 얘네가 세븐이랑 콜라보를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한번 세븐에서 그 커피 파는 기기에서 블랙산더 음료? 그런 것도 나왔었는데. 미쳤다. 이 초코 바 자체가 엄청 진하거든요. 근데 진짜 아이스크림도 진하다. 맛있다. 쿠키. 부추 커피에서 가정 스티커.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를 해볼까요? 비아시 축하랑 가라아게. 저는 생강 싫어하니까 생강은 뺄게요. 소스. 가라시. 이 연겨자. 이게 소스. 생강 빼고. 고기요. 면을 풀어줍니다. 플레이팅 못하니까 그냥 대충 느낌으로. 그러면은 완성. 잘 먹겠습니다. 미역. 미역 맛있다.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보고. 다 아직 안 섞었는데? 미역 맛이 너무 강한데? 너무 강한데? 괜히 들어있는 게 아닐 거니까? 와사비면 더 맛있을 텐데. 난 겨자는 별론데 와사비는 맛있어요. 먹고 있는데 꼬르륵거려. 아니까. 근데 한쪽이 좀 쫄린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 맛있다. 가라아게.
근데 지금 에어컨 틀어놓고 아까 아이스크림 먹었지? 지금 이거 히야시 추가 차가운 냉면 먹고 있지? 너무 추워요. 그리고 제가 키를 두 개 받았거든요, 일부러. 아니, 키 하나를 받으면 밖에 나갈 때 키를 빼니까 냉장고나 그 에어컨이 꺼지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오면은 다 시켜야 돼. 그럼 돌아왔을 땐 분명 또 더워 있을 텐데? 또 기다려야 돼. 그게 너무 싫어서 하나 더 혹시 받을 수 있냐고 해서 받아가지고 하나는 꽂아놓고 하나는 들고 다니고. 꿀팁? 꿀팁인가? 아, 그리고 제가 있는 층에 자판기랑 전자레인지랑 얼음이랑 다 있어요. 너무 좋아. 그게 4층이랑 6층이랑 이렇게만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딱 4층이거든요. 그래서 온도 올렸는데도 추워. 지금 벌써 또 9시거든요. 오늘도 원래 장카라 가려고 했는데 아니야, 오늘은 자야겠어. 어, 뭐야? 까망베르 치즈 수플레였네? 아. 뭐야? 위에 빠딱빠딱하다. 이거 저기인가? 진짜 저걸까? 아, 무슨 젤리 같은 거. 레몬이네. 저 원래 치즈케이크 안 좋아하는데 이런 폭신폭신 수플레가 먹고 싶었어요. 짜잔. 그냥 치즈케이크인데? 그냥 진짜 치즈케이크. 그냥 진짜 덜도 말고 딱 치즈케이크. 막 특별히 엄청 맛있다 이런 건 모르겠어요. 아니, 그 패밀리마트 수플레 푸딩이 진짜 너무 충격적으로 맛있어가지고 내일은 그걸 찾아와야겠어. 근데 너무 맛있어, 진짜.